자, 다음 주에 시장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결국에는 계속 조금씩 상승하다가 오늘 결국에 반도체가 터졌습니다. 이러면서 그쵸. 상승세가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반도체의 흐름 계속 이제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만 놓고 보면 주가가 오를 만한 이슈는 크게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미국의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그 주가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네네. 이유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죠. 어려운 상반기, 하지만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공통적인 네. 그러한 부분인데 일단 이유야 어찌 됐든 기관과 외국인이 낮은 가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에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가가 68,400원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 66,000원 이하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반도체 소부장에게도 이 기회가 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6,000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9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상승한 두 기업이 조정이 깊게 나오면 그러니까 쉬어갈 때 잘 쉬어가야 되는데 쉬어갈 때 갑자기 2% 3% 내려와 버리면 오늘 올라간 게 의미가 없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이하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 쪽에서 한번 힌트를 잡아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다음 주에 반도체가 쉬어간다 하더라도 이번 주 가장 안 좋았던 2차 전지가 기술적으로 조금 일어나 주기만 한다면 다음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대신에 한 가지의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는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펼쳐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빠르게 또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하시면서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풀렸습니다. 뭐 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입으로 봉합을 했는데 혹시라도 뭐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마음 한편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반도체 말고도 또 어떤 섹터나 업종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결국엔 반도체 쪽에서 좀 파생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는 챗GPT라든지 로봇 AI 쪽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뭐 네이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기업들이 뭐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뭔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저는 자율주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갑자기 이제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취지에 맞는 뉴스들을 좀 가져다 붙이는 좀 느낌이 있긴 하나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 충분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챗GPT 로봇 AI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한번 포함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더욱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율주행 4단계가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뉴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봤을 때 자율주행 쪽도 여전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섹터를 좀 보자. 어쨌든 반도체에서 파생되면서 이 좋은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업종을 좀 하나 골라주셨네요. 자율주행 저희도 다음 주에 잘 지켜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거 보세요? 아,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어요. 네. 하필이면 금요일날 이렇게 강하면. 그러니까요. 월요일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김칫국을 너무 일찍 마셔버리게 되면 네. 또 월요일날 힘이 빠질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오늘 굉장히 강한 종목보다
조금 쉬어가는 종목 쪽에서 힌트를 좀 뽑아봤는데 나무가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무가. 나왔습니다. 나무가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보시는 이제 모바일 핸드폰 앞뒤에 이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갑자기 카메라 모듈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오랜만에 나무가 봤더니 주가가 제법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핸드폰 수요는요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그다지 좋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다른 브랜드와 지금 차별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폴더블폰에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 성과를 보면서 굉장히 공룡 글로벌 기업들이 좀 따라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수요 기대감은 여전히 높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모바일 시장은요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일단은 한계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인 나무가를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결국 신사업 기준으로 전장 사업 속에서 이제 힌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이제 모듈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수도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자율주행하면 결국 차가 사람의 눈 대신 뭔가로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직관적인 것은 결국 이제 카메라 모듈을 통해서 앞에 이제 사물들을 이 분별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의 이제 기대감도 여전히 이제 높게 삼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자율주행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일단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을 여러분들이 아마 자율주행 차량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건 얼마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싸죠. 자율주행 모드를 켜놓고 정말 마음 편히 내가 앉아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또 규제적인 부분까지도 아직까지는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데 그 미래 먹거리만 보고 투자를 하자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모듈러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 쪽으로 투자가 조금 길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보면서 나무가 같은 경우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자 혹은 다음 주 월요일 시초에 한번 공략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의 이 모바일 쪽으로는 이미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네. 플러스 알파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신사업의 모멘텀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둘 다 두 양날개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나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차트 보면은 최근에 추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떻게 가격 전략 잡을까요? 제법 괜찮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 불편한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이제 좋은 상승세로 가려고 했었던 부분에서 윗꼬리들이 좀 길게 그게요. 좀 보이면서 올라가는 듯하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듯하다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바닥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1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만 재차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2만 원 도달하면요. 거래량에 따라서 저는 더 높이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무가 다음 주에 저희가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겠고요. 정고점이었던 2만 원 수준을 한번 목표가로 처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이사와 함께 다음 주에 시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